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미친 문어 열라면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열라면에 만두 넣어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제가 만두 넣은 열라면을 자주 먹었었잖아요. 그런데 문득 미친 만두를 넣어서 먹으면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입이 즐거운 그 만두라는 식당으로 달려가서 미친 만두를 포장해 왔습니다. 그런데 미친 만두만 넣기에는 먹방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마트에 갔는데요, 마침 돌문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? 이 3년 전에 맛있게 먹었던 그 맛이 떠올라서 바로 담아줬습니다. 돌문어는 밀가루를 솔솔 뿌려준 다음에 물을 살짝 넣고 막 비벼주세요. 소리가 좋죠? 5초만 들어볼게요. 그러면 문어 빨판에 있던 이물질들이 싹 씻겨나가는데요, 그대로 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. 어때요? 딱 봐도 진짜 뽀얗고 깨끗하게 잘 씻기지 않았나요? 그러면 끓는 물에 널랑말랑 널랑말랑 하면서 다리 끝부터 넣어주면 예쁘게 말리면서 익기 시작합니다. 예쁘게 잘 말리는 걸 확인하고 퐁당 넣어서 끓여주면 되는데요, 한 6분 정도 끓여주시다가 젓가락으로 콕 찔러보세요. 부드럽게 쑥 들어가면 꺼내서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면 됩니다. 짜잔! 진짜 먹음직스럽게 잘 삶아졌죠? 요걸 칼로 쓱쓱 잘라줬는데 와, 부드럽게 잘 잘리죠? 돌문어 어렵지 않습니다. 이제 대망의 라면! 물 1리터를 넣고 불을 올려주세요. 그리고 건더기, 스프, 면, 만두, 그리고 칼집을 낸 문어도 먹음직스럽게 올려주고 육수용 문어도 국물에 퐁당 담가줄게요. 뚜껑 닫고 4분! 와,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다, 그죠? 너무 맛있어 보이죠? 여기에 청양고추 솔솔 뿌려주고 부추로 데코도 좀 해주고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, 토치로 문어를 구워줍니다. 와, 겉면이 살짝 타면서 불향이 방 가득 쫙 퍼지는데 여기서 벌써 침샘이 막 폭발하네요. 그리고 마무리로 고소한 참깨 솔솔 뿌려주면 오늘의 음식 미친 문어 열라면 완성입니다. 자,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불향이 핀 문어 먼저. 와,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. 토치로 그을린 불향에다가 쫄깃쫄깃한 식감인데 열라면이 엄청 칼칼한 거예요. 청양고추 넣어가지고 딱 쳐주니까 진짜 맛있는데 이거? 아니, 이거 아까 문어 구울 때 이 면도 살짝살짝 그을렸거든요? 너무 맛있는데? 야, 이거 완전 앞으로 엄청 유행하는 레시피 될 수도 있겠는데요? 진짜 맛있다. 아니, 지금 이렇게 되면은 라면이 막 팔팔팔팔 끓고 있잖아요? 그럴 때 위에를 한번 이렇게 그을려주는 거, 살짝 토치로. 그러니까 딱 먹을 때 그 불향이 싹 들어와요, 같이. 진짜 괜찮네? 아, 무섭네요. 갑자기 또 오랜만에 먹으려고 하니까.
아우 야. 아 뭐야 이거 그냥 배추가 돼버렸네. 김치가 아닌데 이거. 아, 안 되겠다. 국물에 섞어서 먹을게요. 부서.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? 이야. 야, 이거 갑자기 왜 무섭냐, 왜? 야,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는데? 맛있는데? 뭐야? 진짜 잘 어울려요. 진짜 미친 열라면이네 이거. 아니 이제 열라면 끓여 드실 때 미친만두 하나씩 넣어서 드셔보세요. 아니 진짜 너무 잘 어울리네. 근데 이렇게 말고 풀어서 끓여 드셔보세요. 진짜 뭐야 이거? 와 이거는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. 아니 매운데요. 매운데 진짜 막 계속 먹게 되는 아주 자극적인 그런 맛인데요. 아이고. 아, 잘 어울린다. 진짜 맵거든요. 근데 맛있어. 진짜 맛있네. 와, 잘 먹었습니다. 지금 약간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앞이 잘 안 보이. 약간 그런 느낌인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. 약간 계속 먹게 되는, 야, 이런 맛이라서 진짜 한 번쯤 먹어볼 만한 열라면 레시피가 또 탄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청주 사시는 분들은 미친만두에다가 열라면 한번 드셔보시고요. 아, 참 근데 미친만두 먹었다가 응급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매운 걸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요. 나 뭐 평소에 불닭 뭐 이런 거 껌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먹기 전에 우유나 이런 거 한 잔 드시고 먹으면 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